어머니 오셨나 보다. 네. 아, 어머니 오셨네. 우리 세상 이게 장모님.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역시 사이 사랑은 장모님이셔. 이런 재주가 있는 거야? 예? 어? 야, 너무 수고 많았네. 여기. 아버지가 지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당신도 수고 많았어. 어이구. 당신도 수고 많았어. 귀여운 멋지시네요. 얼른 누구야? 아, 예. 장모 여기는 잘 보이려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아요. 여보, 아, 유진이 죽을 것 같대요, 여보. 아,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왜 말씀하세요? 아이 양반아. 농담한 거 알죠, 아버님? 이 자리는 이렇게 우리 찬호가 잘하는데요, 농사 짓는 거를. 장모님까지. 어김없이 나온 그 이름, 찬호. 밥을 먹거냐고? 네. 밥을 드셔야죠. 드디어 식사 시간. 어. 여기 있는데 좀 굴곡이 있어서. 괜찮아, 괜찮아. 고래 앉으면 오늘 돼. 식사는 우리 사이가 좋아하는 비빔밥으로 했어요. 오이구야. 네. 감사합니다. 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우와. 아, 이거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아. 밥 많이 먹어. 너무 맛있었어, 진짜. 어우, 맛있겠다. 와. 아. 아, 왜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당신도 한번 그렇게 먹어봐. 오케이? 오케이? 장모님 계시니까 말수가 좀 많이 줄어드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잔소리 하시더니. 장모님 계시니까 제가 조금 편하긴 하네요. 너 지금 잔소리를 알아들은 거야? 예? 잔소리를 알아들었어, 여태까지 하는 게? 아니. 아니, 아니죠. 무슨 잔소리라니요. 그래도 힘든 일은 조금 성가해줘. 너무 힘든 것 같아. 하나도 안 힘들어요. 눈이 들어갔다니까. 눈이요? 응. 아니, 힘든 거 하나 없고 진짜 너무 즐겁고 재밌고. 아, 그 아버님도 좀 조용하셨었잖아. 아, 그 비슷하신 것 같아. 어머님들이 계시면은 네. 아버님들이 조금 이렇게 좀 귀가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게 있다. 위축되시나? 네.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아, 이제 한 가지 빠졌는데, 이거? 뭐? 막걸리. 막걸리요? 제가 갔다 올게요. 그다음. 여기, 여기? 어, 찾아봐, 아닙니다. 어? 어? 안 내려갔어. 가지 마요, 내려가지.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냥 슥 내려가는데 장모님 보셔가지고 약간 좀 민망했죠. 아유, 뭐네 뭐네 해도 됐다. 와, 진짜 꿀맛, 꿀맛이겠다. 저럴 때 먹는 막걸리는. 아우,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여기서 이렇게 맛있게 너하고 밥을 먹고 하우스 치고. 찬영이 찬호 뭐 좋아할 것 같아? 아, 찬영이 찬호 못 오게 할 거예요, 전. 왜? 제 겁니다. 응? 이게 내가 소원이었어, 이거. 이게. 소원이 너무 많으시고요. 아니, 너. 아니, 얼마 전까지 빙어 잡으시는 게 소원이셨는데. 계속 소원 이루어주시네요. 소원 제 뭘. 하루에 한 가지씩. 소원이 너무 많으시고요. 아니, 너. 아니, 너 안 하면 뭐래, 이거? 상추하고 뭐 저런 거 다 되면은 그때가 또 이제 고기 맛이 나는 거야. 그때 우리가 고생했다는 걸 그때 보람을 느껴. 지금 멍 해갖고 지금 어떻게 돼서 빨리 시간 갔으면 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심리학 박사야. 아는 것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은 일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죠. 아, 잘 잘 먹었다. 아이고. 아버님 어디 가세요? 이제 일해야지. 아버님 좀만 있다가. 아버님 소화도 안 됐어요, 소화도. 와, 바로 일어나시네. 아버님 좀만 있다가. 지금 일이 딱 50% 끝난 거야, 50%. 50%요? 어. 아유, 어머님 진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로 내가 해줄게. 그냥 챙겨만 주세요. 알았어. 유진아, 네. 오전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힘든 건 끝난 거죠. 요거를 어머니하고 저기 뭐야 그 저 모종을 사왔어요. 모종. 여기다 심으면은 오늘 일은 거의 끝난 것 같아. 거의 가다. 그
거의. 거의? 거의. 간은 아니고? 간은 아니고, 간은 아니고. 아유, 얘기 들으니까 또 비빔밥이 살짝 여기까지 올라왔어. 간은 아니야. 네. 그, 저, 뭐야, 그, 뭐 좀 가져와. 예, 예. 잠깐 가져와. 멤버 엔딩이다. 아, 이거네. 밭에 내놔보라. 괜찮아. 여기 상추. 야, 저거 자라가지고 먹으면 상추. 아, 귀여워. 완전 귀엽네. 이게 파예요, 파. 쪽파. 쪽파. 쪽파인데, 쪽파.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휴, 완전 너무 귀여운데, 이거? 이게 쑥갓, 뭐야? 쑥갓, 쑥갓. 쑥갓. 이게 쑥갓? 응. 그게 당기네, 그 지금. 야. 이게 이렇게 심을 거 쌈용으로, 쌈채소로 그냥 싹 준비하셨네. 아, 가져와라. 차에 있대. 차에 있어요? 응. 한 번에 시켜. 저게 진짜 크게 도움되는 거예요, 심부름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왔다 갔다가 어른들 힘드시거든. 야, 비 와도 이제 여기 뭐 좋네요, 이제. 네. 네.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의자 놓고 커피도 한잔 마시겠다고 하시고. 아, 땅을 또? 아. 요거를 사람이 요리 다니게. 나 그거. 아, 요리로 지나갈 수 있게? 그렇지. 이 안에 이렇게 몇 번만 하면 금방 되네요. 제가 안 도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오시라요. 퇴비를 한 포 들고 올래? 요거 한 포요? 응. 거기서 그 20kg야. 조심해. 아유, 20kg는 뭐. 야, 여기 옷 뿌려야 돼. 비료? 응. 아니, 아니,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이놈을 착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솔솔솔. 어. 아, 그럼 뿌려. 그럼 뭐. 응. 어. 뿌려봐. 자, 가서 저 이쪽. 넉넉히 뿌려. 충분히 뿌려. 그 흙이 안 보이게 뿌려. 탈탈탈탈탈탈탈탈탈. 흙이 안 보이게. 네. 내가 갈게. 됐어. 여기까지만 하면 힘든 일은 끝나는 거죠? 모르겠는데, 또 해봐야지. 일이라는 거 끝도 같아, 없는 거. 자, 됐어. 상추니까 상추를 먼저 심어볼까? 상추요? 어. 아, 이렇게 뽑네. 나왔지? 뽑는 게 잘 뽑아야 돼요. 아, 저 지금 자라가지고 저기서 그냥 삼겹살 구워가지고 상추 뚝뚝 뜯어서 그냥. 아, 최고죠. 네. 금방 살겠다. 하나 줘. 그 정도 간겨? 너무 저게. 항상 처갓집에 가면은 고기를 고기만 사서 가면은 야채는 다 저기서. 아, 네. 그렇네. 뭐 고추. 너무 좋다. 아, 이거 허리가. 근데 허리 아프신데. 그다 좀 쉬자. 아유, 너무 그러니까, 어머님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좀 쉴게, 알았지? 네, 아버님, 좀 앉아계세요. 오늘 해가 하루 종일 안 뜬다. 우리 일하기 좋으라고. 저 모종들이 너무 작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일도 일이지만 이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게 이게 힘들어. 아우, 이게 무릎이 아파서. 아, 그래. 야, 점점. 예? 간격이 안 맞아요? 점점 더 넓어져 본 것 같은데. 그러네. 빨리 심으려고. 점점 넓어져 보라. 좀 좁힐까? 아니, 나도 그냥 가야지 할 수 없어. 아니, 안 됐어. 해 없어. 금방 해놓은 거야. 야, 진짜 비 오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또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또 들어오셔가지고. 아. 이제. 넘어가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애들? 괜찮아. 저를 보는 것 같아. 괜찮아. 그 사람. 됐어.
아우 무릎이. 야 하우스가 작아서 지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와 하우스 큰 거 했으면. 와. 그 맞아 쪽파를 여기서부터 심어봐. 여기 가에서부터. 예 네, 여기서부터 심어. 이거 쭉 먹어볼까 여기? 없다. 어 파만 나요. 나죠. 죄송 그랬어. 지금 찍 그랬어요? 쪽파 심으려 했는데 먹고 있으니 그렇죠. 들어가. 그래 그지 이거. 됐어. 아우 힘들어 모르겠다. 네가 물잖아. 높이 들고 거기다 불어. 그렇지 높이 들여야 돼. 높이 들여야 돼. 그래야 저 이파리가 안 붙어. 자 그리고 이제 고사진해야 돼. 우려서 고맙습니다. 이제 상추야, 파야, 당귀야. 잘 돼서 우리 뭐야 아, 고사까지 찬양이 찬호 우리 손자들 온통 손자 생각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자 그럼 음복이 최고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밖에 안 주시고 많이 남겨두시고 내가 먹어야지. 자 잘 커주기 바랍니다. 정말 정성 많이 주셨습니다. 야, 저거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모금 안 남고 주셨네.